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이제 12월 들어오면서 이제 겨울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장인정 아나운서는 12월이 들어섰다, 겨울이 왔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바로바로 네. 당연히 바로바로 붕어빵. 붕어빵 너무 좋죠. 아, 저는 이 붕어빵 만든 사람 네. 진짜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행복하네요. 또 생각만 아, 해도.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입맛이 당기는데 12월 들어서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울의 상징. 이 빨간색의 자선 냄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도 오늘 좀 이제 다 사랑의 열매를 달고 나왔는데 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1월 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모금이 진행이 될 텐데요.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올해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네. 분들이 따뜻한 손길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하는 방법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동참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그 모금함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랑을 실천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노형 오거리에 보면은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사랑의 온도탑 그 외벽에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간편 결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사랑을 또 전달하고 실천하는데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온기를 주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찬바람이 불면 바로 이것의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이걸 수확하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 근데 보통 수확? 겨울철이면 월동 채소, 요즘에 이제 제철 과일, 감귤. 그 중에서도 말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하고 우리 진동이도 좋아하고 특히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 그래요? 부자의 당근을 수확하러 다녀왔습니다. 당근 수확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당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당근의 계절이군요. 다 당근이야. 익숙한 전주. 당근 부자로 달려가고 왔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다 유명할 거예요. 이 부자 당근은 워낙 유명해요. 전국의 한 60%가 이 겨울에 네. 다 부자 당근입니다. 어이 삼촌! 어이 삼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삼촌. 예. 와, 야 이걸 보니까 지금 당근을 지금 수확 중인데 너무 이뻐요. 이 당근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베타카로틴. 예예. 예. 모든 몸에 좋고 특히나 암 예방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눈에 눈? 예, 눈이 아주 좋습니다. 아 어쩐지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봤다. 이 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자의 당근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흙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화산외토에서 자란 구자의 당근들은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워낙 튼실해 모양도 이쁘고 맛있고 이렇게 꽉 갈라보면 이거 보세요. 우와 벌써부터 이 수분이 예예. 예. 야 수분이 쭉쭉 나와. 향이 너무 예, 향기롭죠. 예예. 예. 소리 보세요. 맛있죠. 달아. 예 달아. 올해는 작년과 달리 날씨에 대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크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생산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떨어질까 오히려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지금 가격을 또 못 받는다. 그렇죠. 덕적이
아주 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또 잘 먹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 예. 당근 홍보부장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봐야겠죠. 오, 당근 CF인가요? 나이 들어가는 게 싫으신가요? 노화 방지엔 당근 당근 당근. 요즘 눈이 침침하시다고요? 시력 개선엔 늘어난 뱃살이 고민이시라고요? 다이어트엔 당근. 거칠어진 피부가 고민이시라고요? 피부 미용엔 우리 몸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구자의 당근. 당근 당근 사랑해 주세요. 당근 당근. 이제 또 제 주특기를 살려 당근 홍보에 나서 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당근을 먹어봐야겠죠? 와, 너무 이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메뉴들은 지금 여자친구가 옆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메뉴들인데요.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근 스프이고요. 스프? 예. 네, 스프고 이 친구는 당근 라페를 이용한 오픈 샌드위치세요. 아, 라페.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당근 뇨끼세요. 뇨끼. 아, 요즘엔 뇨끼를 찾아다니는 뇨끼 순례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근 파스타인데 이거 샌드위치랑 동일하게 이제 위에 당근 라페가 올라가서. 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메뉴가 또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당근이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본점에서는 티라미수를 또 팔고 있어요. 아. 네, 그 티라미수를 조금 약간 디벨롭 시켜가지고 당근을 접목시켜서 만든 메뉴. 솔직히 당근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식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되는 테스트를 통해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약간 맛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럼 궁금합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자 당근 먹어봐야 제대로 알죠. 당근의 질감이 살아있는 습이에요. 먹어볼게요. 당근 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향이 그대로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입맛 좋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저는 빵이랑 같이 먹어. 찍어 먹는 것이래. 자, 그래서 바게트 빵을 톡 또 절여놨습니다. 먹네요. 바게트 향이 나지 않아. 그냥 구수하기만 해. 근데 이게 식감이 바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근의 식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저렇게 먹으면 식사 대용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은 뇨끼를 먹어보겠습니다. 뇨끼가 감자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 수제비를 크림에 볶았다. 감자 수제비로 파스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자 뇨끼하고 당근이 좀 잘 맞나요? 수제비 식감, 수제비 식감. 이 단맛이 당근의 단맛이네. 자연의 단맛. 우리 아이들 김밥에도 당근 막 쏙쏙쏙쏙쏙 다 빼서 먹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한테는 당근 먹이기 최고네. 그다음은 파스타를 먹도록 할게요. 지금 당근 밭에 와 있는 느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파스타에 중간중간 이렇게 파스타에 이렇게 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맛은 어떨지. 아니 색깔로 보면 무슨 명란 파스타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익힌 물렁물렁 물컹물컹한 당근이 아니고 아삭아삭하거든요. 중간에 아삭아삭. 제가 보통 이게 파스타 먹을 때 피클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없네. 피클처럼 올려준 라페. 아, 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요리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 파스타 맛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궁금했던 샌드위치. 오픈 샌드위치가 화려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렇지. 바게트에 바삭바삭바삭 하는 느낌. 오, 이렇게 바게트 위에다가 지금 치즈가 이렇게 싹 깔려 있고요. 한번 구워졌고. 당근이 새콤달콤한 당근이 올려져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보기만 해도 식감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까지 먹어왔던 그 샌드위치 맛이 아니야. 굉장히 패키지해.
이 빵이 굉장히 고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근의 새콤달콤 실버한 맛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먹는 김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메인 요리들을 맛보았으니 이제 디저트도 먹어줘야겠죠. 근데 이 색감 보세요. 당근 미수가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색깔이 노랗지가 않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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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러 와야겠다 나는. 와. 아, 피곤함이 싹 달아나네. 굉장히 신선하게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에 달콤한 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네. 기분이 좋아진다. 아, 또 다른 당근 요리를 찾아온 이곳. 여러분, 당근이 들어간 버거 드셔보셨나요? 사장님. 네. 버거 캐럿? 네. 진짜 다양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니, 색감이.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토마토 없어. 오, 양파 없어. 네. 오, 독특합니다.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캐럿버거는 부자 당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샐러드처럼 이제 라페를 묻혀가지고 저희만의 비법 소스로 묻혀가지고 고객님들이 드실 때 아삭아삭한 식감을 낼 수 있도록 만든 버거입니다. 아삭아삭. 네. 당근도 저희가 아낌없이 진짜. 아낌없이? 네. 어디 당근? 부자 당근. 부자 당근. 네. 네. 햄버거를 이제 토마토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구운 양파도 넣고 이제 다른 거를 넣고 막 이거를 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당근이 최고더라. 네. 사장님 입맛에는 네. 내 입맛을 다 전파해 주고 싶다. 네. 저도 한번 느껴볼게요. 네. 네, 잘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 정말 맛있겠네. 일단은 감자튀김, 캐럿 프라이 이렇게 당근을 튀겼어. 구수해. 제주도 부자 당근이 수분이 너무 많아. 그 수분을 해결하고 이거 튀기는 것도 굉장히 숙제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와, 잘 튀기셨습니다. 오, 굉장히 이게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해. 독특하네. 그런데 이 소스가 그냥 일반 우리가 그 소금 솔트를 그냥 뿌린 것 같지는 않고 여기만의 소스를 넣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소스가 있군요. 야, 이것만 먹으러 가도 되겠다. 이것만 싸고 가도 되겠다. 아, 진짜 사이드만 먹으러? 우리 아이들 그냥 간식으로 그냥 딱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최고 할 것 같아. 그 다음은 핫도그. 당근이 가득. 당근은 이렇게나 많이 주네. 이거 밑에 소세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고기 비프 소세지라고 합니다. 아, 소세지와 당근의 만남. 약간 일단 간은 좀 짭짤합니다. 그래서 미국스럽다고 하는구만. 근데 이 안에 이 당근이 이 짭짤함을 좀 잡아줘. 부자 당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려고 굉장히 연구한 티가 납니다. 금방 밭에서 따온 것 같은 그런 아삭아삭한 느낌이 금방 나요. 요즘에는 저런 버거도 좀 차별화된 버거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건강식. 내가 사과를 씹는 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삭아삭아삭아삭 그 느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다음은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린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입이? 와, 다 들어와. 확실하네요, 당근이. 우와. 우리 PT 선생님이 햄버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건 먹어도 칭찬받을 것 같아요. 당근 많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할 것 같아. 고기 빼고 드시라고 하는 거야. 먹어봐.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저의 생각도. 입이 크시네. 저렇게 먹어야 사실 더 맛있는데. 그렇죠. 입에 꽉 차야죠. 장인정 아나운서는 흉내도 못 낼 장면이에요, 지금. 다음 생이 씹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 이게 계속 씹게 돼. 저작 운동이 계속 돼. 가글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피클처럼 이렇게 절여놨는데도 이 정도의 식감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피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그날그날 쓸 정도, 뭐 하루 이틀 쓸 정도 신선하게 좀 제공하겠다라는 사장님의 마음이 좀 작아집니다.
느껴져.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와, 여러분 정말 이 당근의 무한 변신. 당근이 이렇게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 저도 한번 연구해봐야겠어요. 당근 족발 따져야지. 건강은 물론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구좌 당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실 당근 수확 현장 갔다 왔다 그래서 네, 아 네네. 고생하셨겠네. 그러니까 일하다 오신 줄 알았어. 힘 좀 썼겠네 했는데 아 오히려 오늘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다 먹어야죠. 좋아하는 메뉴들을 네. 많이 먹고 와서 아니, 은정 씨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당근 요리 하면은 뭐 이렇게 생과처럼 당근 주스나 맞아. 아니면 당근 케이크 정도 떠올리는데 저렇게 다양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네. 색감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보자마자 먹기도 전에 식욕이 확 돋아. 이렇게 맛있고 이 몸에도 좋고 이런 당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가지고 가서 좀 다양하게 활용을 네. 해보고 싶어요. 아까 튀김이나 그렇죠. 아니면 김밥? 김밥, 네. 샐러드 뭐 네. 이런 쪽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네요. 이렇게 피클처럼 해놓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네. 구좌 당근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구좌 당근. 그래요. 네. 올해는 특히나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근 농가들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서 안 팔리거나 혹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농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근, 구좌 당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아름다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제주의 삼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요. 네네. 저희 특별히 이 제작 포맷을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어떻게요? 이름하여 딱 하루만 종우를 빌려줘. 종우를 빌려줘? 종우? 네. 아 근데 종우 씨 비싼 몸인데. 아, 예. 우리 로그인 제주 함께하는 정종우 리포터는 네. 무료입니다. 프리. 나눔이군요.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네. 제가 대신해서 수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의뢰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딱 하루만 마음껏 빌려 쓰는 종우를 빌려줘.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50년째 보성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십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님이 늘 걱정인데요.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해서 종우님이 어머님의 말동무이자 아르바이트생이 되어주세요. 보성시장 간판이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와 이거 언제 생겼지 이거. 야, 정과 인심이 넘쳐나는 보성시장 뭐 역사 안녕하세요. 아, 네 제주 MBC 로그인 제주 정종우 리포터입니다. 아 네. 우리 그 의뢰인님께서 이제 가끔 이 가게에 오셨을 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면 청소하죠. 청소? 허리가, 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박스 같은 거 놔주는 것도. 오. 할 때. 양념 같은 거 챙겨주는 거. 양념 챙겨주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그런 거를. 어른들이야. 이미자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우리 의뢰인님을 대신해서 아주 소소한 기쁨을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믿고 바꿔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의뢰인데. 아, 종훈 씨가 할 게 많네요. 자, 그럼 의뢰인의 어머니가 계신 보성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보성시장의 명물이죠. 순대 전문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닭집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인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와우. 여기 계시네 보니까. 아 우리 김순자 어머니. 아
아, 우리 종호 씨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의뢰인의 어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예. 우리 김순열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일일 종업원이 돼가지고 오늘 도와줄 거 없어 손님 없으나 손님이 너무 없어. 아, 손님이 없어서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오늘 제가 다 해드리고 갈게요. 손님도 없는데 뭐. 하... 이대로 미션 종료인가요?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차디찬 기름통이 야속하기만 했는데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님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 손님 어디 안 데리고 오면 데리면 좋죠. 그죠? 예. 내가 손님을 만들어면 되겠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를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손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새로운 임무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정말 바쁠 때 매출이 몇 박스예요? 10박스. 10박스? 상태가 밥 먹었어? 야, 너 치킨 좋아하지. 총동원합니다. 네. 다. 머리 썼네. 아, 내일 대장 검사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만원, 만원.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꼭 필요할 때 안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야, 씨. 아, 진땀 나겠다, 야, 진땀 나. 아닌데? 잠깐만, 다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모임 신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씩 오는데 지금. 형님. 아, 사랑한 우리 형님. 갑자기 왜 그래? 사랑한다 왜 그래? 부담스러워. 형님. 네. 식사하셨어요? 아, 배불러 죽겠습니다. 배불러요? 네. 형님, 그 지금 이 목소리 많이 들어봤죠. 국발도 삶으시면서 출출하실 때 주로 뭐 어떤 거 드세요? 혹시 형님씨인가? 다 먹지만 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 저희 감독님들 PD 다 동원해서 강기룡 PD도 나왔네. 언니 한 박스 파이팅. 됐다 세 박스 어머니 세 박스 아, 인간적으로 한 세 마리 어머니 세 박스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 됐다. 야, 임무 완수. 자, 빨리 이제 다 튀겨야 돼, 빨리. 자, 현장에서 이제 열 박스를 제가 이제 딱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드디어 가스에 불이 켜졌고요. 튀김 반죽을 입히는 어머니의 손길도 빠빠졌습니다. 저분이 신나신 거 보세요. 맛있었죠. 자, 어머니께서 드디어 오늘의 첫 땅을 튀기기 원래 시작합니다. 원래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프랜차이즈 치킨하고는 어때요? 다른 맛이에요. 다른 결이에요. 네. 이게 어디가 더 맛있다가 아니라. 저도 옆에서 부지런히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요. 어머니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시장 딱 한 박스가 뚝딱 튀겨졌습니다. 됐어요. 저거 보세요. 너무 저거는 뭐 소스가 필요 없어요. 제 임무인 박스 포장도 완벽히 수행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니까 그 장원 박스도 있고 몇 가게도 있으니까 좀 이 주문량을 좀 나눠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옆에서 계속 말 붙이니까. 주문받은 10마리를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옆 가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새 보성시장 통닭거리는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야, 김발. 야, 장인정 하나 저런 걸 못 먹어봤다니. 진짜. 아,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네. 저도 애통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왜 먹어요, 근데? 맛을 봐야 한다. 이게 잘 익었는지.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치킨이랑은 다른 맛이, 다른 결이 달라, 결이 달라요. 자, 두 가게가 합작해서 10박스 완료! 찾아가는 특별 서비스까지 식기 전에 맛있게 드시라고 직접 배달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묶어서 저기... 배달 왔습니다! 반갑구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직접 친히 배달까지 와요. 배달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많았어요? 반가운 얼굴. 네. 특제 소스. 요거 이제 특제 소스.
딱 출출한 시간이었거든요. 그치? 배달 사고 없이 무사히 배달 완료. 닭값도 모두 현금으로, 수금도 완료. 어머니. 닭 팔고. 야. 아, 너무 좋아. 어머니가 쌍수를 들고 저를. 아, 너무 좋아. 아빠랑 너무 좋아.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셨거든요. 이번엔 허리가 안 좋은 어머니를 위해 청소하기 미션도 클리어. 박수, 박수, 박수. 우리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50년 하셨고. 53년. 53년. 그 우리 옆에 우리 장원 삼촌은. 그것도 50년. 53년 더 돼. 53년 더 됐어요. 더 돼. 그럼 우리 두 분이 알고 지낸 세월. 여기 짓을 때와 그렇지. 아버라. 그렇지. 이거 짓을 장사 막 그때 안 될 때. 야, 뭐. 젊은 때는 서로 욕심 부렸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것이 아니. 젊었을 때는 좀 욕심, 약간 욕심이 좀 경쟁 상대? 그때는 경쟁이 좀 있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 마음이 없어. 그때는 사람이 더 있나고. 잠깐만.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우리 어머니 되게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아. 어머니가 확실히 질투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은 보성시장의 맏언니이자 버팀목으로 오래도록 이곳을 지켜오셨는데요. 사실 정말 친하대요.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잊을 길 없어. 슬프기도 하네. 법당에. 아, 그런데 흉내게 오셨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노래 한 곡조를 뽑으셨습니다. 수덕 사이 새 봄이. 아,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요. 원래 제가 부를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 끝으로 의뢰인인 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 편지를 보내는데요. 승한 엄마야, 이제까지 어멍 신바람 먹고 고생 많이 했자. 어머니가 또 그동안 참 여러 풍파를 겪고 오시다 보니까 말이 목맥 힘쓰게 똘을 너무 부려먹으면 딸 하나 아들 네 개 속에서 오빠들 네 개에 똘 하나라는만 고생 많이 했어 그 딸이. 어머니는 늘 고맙고 미안한 딸에게 이제야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제주 MBC 로그인 제주 정종우 리포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모든 내용들 종합적으로 착 만수를 냈습니다. 청소랑 주변 정리,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니까 완벽하게 했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부르진 않았지만 본인이 부르셨어요. 대박이에요. 그 참고로요, 그 첫 번째 그 주문 건이 열 마리 받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우 감사하죠. 네, 후기도 남겨주시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남겨주셔요. 네. 네. 자, 연말 잘 보내시고 종우를 빌려줘. 건강하세요. 미션 수행 끝. 네. 네. 네, 이 보성시장에서 함께한 이야기 보면서 굉장히 좀 훈훈한 시간이었고 우리 정종우 리포터가 참 고생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지? 저한테도 전화했으면 저 분명히 주문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그럼요. 먹은 거 아니었어요? 예, 같이 먹었죠. 돈은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내고. 그렇군요. 네? 아, 네, 좋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빌려갈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해가지고 이거 꼭 방송에 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 앞으로 우리 정종으로 빌려줘 이 코너가 정말 이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더욱더 많이 저를 네. 저에게 의뢰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종우를 빌려줘 또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는데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주 출신이기에 우리의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최근 화제의 인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현 국토부 장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두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 일간지에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원장관 지시로 일해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과연 그를 대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장관이 예. 벌려놓은 일 중 제대로 끝을 낸 사안을 찾기가 예.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었어요. 네, 사실 장관의 임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아랍권은 예. 한번 장관하면 10년, 15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임기와 관련해서 예.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예. 굉장히 박한 평가다. 예, 그런데 저는 뭔가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그 보여준 모습들은 예. 그는 좀 새로운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장관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부분도 예.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일종 특정 계급과 단체에 대한 혐오, 특히 이제 건폭이라고 한 말까지 쓰고 예. 그다음에 그 양의동 열사와 관련된 분신 관련해서 그 조선일보 오보를 두고 예. 굉장히 뭐 자살을 방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이렇게 혐오와 증오를 앞장서서 이야기했더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박한 평가와 시도에 대한 그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 장관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의 첫 행보가 그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집회에. 뭐 간증을 하러 간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장관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몰랐다. 예.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전 목사를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힘을 얻었겠다 정치인으로서. 힘을 얻었겠다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희룡을 환호해주고 연호해주고 아,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가 아주 간증을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하고 하니까 예, 예. 결국 이건 몰랐다라는 것보다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걸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로 했다는 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게 예.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죠. 의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쪽에 표를 더 네, 모으고 싶다는. 아, 표가 되니까 가죠. 표가 안 되면 갑니까? 아,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복귀를 한다고 할 때 예. 사실 정광훈 목사에게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 원희룡으로서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수 내에서도 예.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일들은 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예. 그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행보라기보다 예예. 오히려 그냥 원래 이제 원희룡 그 장관의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고 아, 그렇기 예예.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 봐주시길 바라고 또 사실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 예,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예, 예. 신께 이제 어떠한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는데 예. 저 한때는 뭐 제주지사를 쓸 때는 정광훈 목사를 뭐 국가 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예. 굉장히 크게 비판하게 됐던 분이 예. 전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 갔다라고 하는 건 아. 그러니까 우클릭되고 있는 어떤 이 보수적인 움직임 속에서 예. 결국은 소위 말하면 집도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를 결집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세를 얻기 위한 예. 정치적 판단이죠.
변호사님은 좀 순수 종교 집회에 강걸로 좀 봐달라고 예.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예. 종교인이 아니면 가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예. 뭐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제일 아 제 저기 전국에 뭐 원희룡 목사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얘기들 보니까 그게 간증이면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 잠깐만요. 간증을 제가 저기 사전에 찾아봤는데 자신의 종교적 경험담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럼요. 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인생에 이런 고달픔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말 하셨지? 뭐 근데 뭐 이거 한라산 산신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그다음에 한 사람 꼭 보내야 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뭐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죠. 뭐 그게 종교적인 이야기 예. 아니죠. 아니 그게 종교적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아까 그 한 사람 보내야 된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예, 예. 그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중의적으로 들어있겠는데. 예, 예, 예. 원장관이 이 방송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종교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쨌거나 아니 첫 행보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행보라는 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 아무튼 뭐 몰라서 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박사님. 아, 예. 자 그리고 이름까지 거론은 안 했지만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계산된 발언이다. 계산된 말. 예, 분명히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자 한 얘기를 한 거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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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듣고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나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인은 오늘의 적이 내일은 동지가 될 수 있고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인 순간에는 그 투쟁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원희룡 장관이 예, 예.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아, 예, 예. 어떠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게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혐오 또는 뭐 증오 이런 예. 것만 표현했다고 보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저 원희룡이라는 한 정치인의 평전을 쓰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목노와 제주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방구 답이 없고 에. 지금 관심이 전혀 없다는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쪽에는. 국민의힘 뭐 이제 저기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좀 예. 외사랑 짝사랑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로요? 예, 안 옵니다. 저는 뭐 목노아 외치는 분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치가 예. 예.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 내지는 혹은 그 수도권 내 이제 험지라고 불리는 곳 그쪽에 아마 좀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고 하는 예, 예. 그 말을 식언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 그 위헌 부담까지 예. 안고 네.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저는 찾기 힘들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김동현 제주민의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획물 순서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주 워케이션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수원에서 제주로 워케이션을 떠나온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부산에서 8년 정도 와이프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숙박업 스테이를 준비 중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를 좀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도 바뀌고 좀 더 프라이빗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2인실 두 개가 있는 이제 스테이를 준비 중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내려와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는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당장 지난주에도 부모님 뵈러 한번 왔었는데 차를 컨텐츠로 운영하시는 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환대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뭐 다음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그 차를 기반으로 한 환대를 좀 직접 겪어보고 우리 스테이에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워케이션 혹은 뭐 출장 개념으로 오게 됐습니다. 발등 손바닥만 땅에 닿여 있을 수 있도록 온몸 떼어내고 우선 멀리 천장 내쉬는 호흡에 열 발가락 땅에 내려놓고 다운독 아도모카스바나사나. 뭐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자기 뭐 한계랑 가능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던 활동을 하면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한계를 좀 일단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를 넘게 하는 건 취향과 뭐 노력과 여러 가지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해보지 않은 활동하는 것들이 휴식이나 쉼에서 되게 좋은 수단이나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픽은 있으실 네. 거잖아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아주 뭐 천천히 결정. 의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 처음 왔을 때. 친근한 서비스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이 이제 바 공간이랑 합쳐져 있어서 이제 뭐 저녁에 체크인하는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행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공간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뉴얼은 조금씩 잡아가는 단계고 좀 더 저희와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처럼 딱 뭔가 각 잡힌 높은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갖춰 입은 이제 호텔리어가 서가지고 이제 체크인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컨텐츠라든가 혹은 저희 팀원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철학이나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먼저 이제 공유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공간이고 이런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좀 뭐 A to Z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바라던 대로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뉴얼은 조금씩 잡아가는 단계고 좀 더 저희와 맞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당은 여러 사람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잘 돼도 고민이잖아요. 숙박업을 한다면 어쨌든 하루에 최대 두 팀이고 네 명이니까 그게 장점이 돼서 차라리 차례차례 줄 서서 하루하루 들어오셨으면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너무 힘들죠.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게스트하우스는. 일과 좀 분리되기도 어렵고.
베케이션 중에서 베케이션 부분에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다도는 충분히 저는 베케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과장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꼭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도가 명상이나 마음 수련 벅차가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체험하시는 일들은 커피 마시는 것보다 훨씬 기회가 적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와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제 몸 상태를 좀 느끼기에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다도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리프레시 되고 몸도 조금 릴렉스 되다 보니까 일할 때 아이데이션 같은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주도에 생각보다 티클래스가 많아요. 저는 차 반만 많은 줄 알았더니 요즘엔 꽤 많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티클래스 가셔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체험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끝나는 거는 요새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선은 다 끝났어요. 노는 날. 어? 아, 아빠가 먹는 게 저 매일 먹는 적이다 보니까 한번 느껴보라고. 알기 힘든 정보들이 많아요.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거꾸로 제가 호스트가 돼서 수원에서 할 때도 좀 더 그런 걸 좀 배려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아들 요번에 같이 만나서 이런 거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 듣고 아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전혀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냥 홈페이지 작성하면서 와서 한 달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네, 건강 챙기시고요. 아유, 아프지 마세요. 갈게요. 또 올 거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확실히 좀 세련되게 일도 많이 잘 하시고 섬세하게 프로그램들도 기획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다음에도 뭐 일 아니더라도 진짜 뭐 배드라디오 같은 경우나 뭐 리플로우 제주 같은 데는 와서 좀 오래 머물면서 더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저 나도 날 알까 말까 이런 모든 게 다 죄라면 이제 나를 보면 듣고 느껴 이제 난 달라라라 쉬러 와서 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일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쉴 때는 또 완전히 쉬어줄 수 있는 게 또 중요한데 그렇죠. 일도 좀 계속을 하면서 잠시 힐링과 심심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또 제주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영상을 보니까 더 확실히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워케이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영상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